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상한 메이크업 교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저런 저런. 환영합니다. 저는 수상한 메이크업 교실에 그냥 수상한 사람 상한 꽁이에요. 오늘은 제가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? 그렇죠, 집에 있는 날이죠? 크리스마스요! 맞아. 크리스마스죠? 네,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트리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. 들어보셨나요? 네, 당연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. 제가 방금 지어낸 거거든요.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바로 모델을 모시고 시작해보겠습니다. 오늘 메이크업 도구는 파스텔 32색 아크릴 물감이에요. 왜 이렇게 더러워? 아크릴 물감이에요. 그럼 일단 눈, 이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. 트리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거는 이 아이 메이크업이에요. 피부는 뭐 피부가 워낙 좋으셔서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. 그럼 일단 아크릴 물감을 가져와서 어머 이게 뭐야? 아크릴 물감을 가져와서 요 지금 너무 눈이 동글동글하잖아요. 눈꼬리를 살짝 빼주겠습니다. 제가 어떻게 빼는지 잘 보시고 여러분도 나중에 화장할 때 똑같이 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살짝 화장품을 묻혀서 이 꼬리 부분을 살짝 빼주세요. 괜찮아요. 살짝 덧칠해주면 돼요. 이렇게. 아이고. 살짝 지금 졸려 보이는 눈이 됐는데 살짝 올려볼까? 이 꼬리 부분을 이렇게 살짝 빼주세요. 어때요? 눈이 한층 또렷해 보이죠? 그 다음에 이 앞에만 하면 아니 이 뒤에만 하면 이 앞에가 또 답답해 보이거든요? 앞에도 살짝 빼주세요. 이렇게 그려주면서 연결을 해주면 짜잔! 아이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.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뒤에 꼬리 빼주고 앞에 좀 빼주고 이 똑같이 그릴 수 있을까? 똑같이 빼주세요. 요렇게 왜 앞머리가 너무 걸리적거리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아이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. 좀 짝짝이인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고요. 아주 잘 됐어요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트리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 거예요. 이렇게 연두색이랑 초록색 화장품을 가져와서 잘 갈아준 다음 브러쉬로 일단 연두색을 착착 묻혀가지고 이 아이라인 그린 눈 위에 넓게 펴주세요. 넓게 벌써 약간 트리 느낌이 나지 않나요? 이게 트리니까 좀 높게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.
이렇게 칠해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칠해주세요. 넓고 높게. 이걸 조금만 바르면 칠 하나 많아왔거든요. 돋보이고 싶을수록 진하게 칠해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칠해준 다음 연두색으로 일단 이렇게 넓게 이렇게 칠해준 다음 이번엔 요 초록색을 해가지고 삼각형 모양으로, 우리 트리가 삼각형이잖아요?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주세요. 눈 위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. 그리고 눈동자로 다가고 있네. 괜찮아요. 이따 털어주면 되거든요. 일단은 막 그려주세요. 자, 요렇게. 눈 위에 트리가 있는 것 같죠? 아, 정말.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주세요. 삼각형으로. 우리는 삼각형만 기억하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고 하죠? 섀도우인가요? 아이섀도우? 아이섀도우 맞나? 맞나? 모르겠으니까 아이섀도우가 일단 완성되었고요. 이렇게만 하면 트리가 너무 밋밋하잖아요? 여기다가 약간의 그 파츠 같은 거 그런 거랑 이 반짝이로, 반짝이 풀로 좀 블링블링하게 꾸며줘 볼게요. 트리는 또 이렇게 블링블링해야 멋있거든요. 이렇게 반짝이를 좀 짜가지고 이 중간중간 이렇게 찍어주세요. 어때요? 반짝반짝한 부분을 잘 그려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찍어주시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. 이렇게만 하면 또 맨 위에가 허전하거든요. 맨 위에는 우리 또 반짝반짝한 별을 하나 달아줄게요. 이런 별이 있거든요. 이거를 불을 가져온 다음 풀을 싹, 뭐야, 아니구나. 풀을 살짝 발라서 위에 바르고 이 파츠를, 아이고, 이 파츠를 붙여주세요. 짜잔! 반대쪽도 짜잔! 한층 블링블링해졌죠? 이렇게 해준 다음 마무리로 이 풀을 조금 가져와가지고 작게 뜯은 다음 이 눈꼬리 부분에 풀을 또 살짝 바르고 살짝, 살짝만 이렇게 바르고 이거를 붙여주세요.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. 그럼 이게 약간 포인트 장식이 돼서 한층 아까보다 뭔가 속눈썹 같죠? 네, 이렇게 하면 이제 눈 부분은 끝났고 눈이 너무 화려해서 립은 안 할 거예요. 대신 또 크리스마스니까 빨강색이 빠지면 섭섭하잖아요? 이 빨강색으로 지금 핑크핑크한 이 양볼을 좀 더 붉게 물들여주세요. 자, 요렇게 이렇게 빨강색으로 칠해주시면 돼요. 발그레발그레하게. 크리스마스 하면 또 빨강색이니까 어때요? 한층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나요? 반대쪽도 발그레발그레하게 칠해줍니다. 너무 빨가면 또 술 취한 것 같으니까 적당히 빨갛게 칠해준 다음 한번 불고 올게요.
자, 요렇게 해서 한층 더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해도 너무 좋아요. 훌륭한데 또 한층 약간 사랑스러움을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하트가 있거든요. 하트는 사랑 아시죠? 이렇게 하트를 두 개 가져와서 요 양 볼에 살짝 풀을 칠해준 다음 하나씩 붙여주세요. 이렇게 하나 잘 붙여주면 짜잔! 올 크리스마스를 강타할 트리 메이크업 완성! 요 트리 메이크업 한번 해보세요. 온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그냥 수상한 사람 상한꽁은 다음에 다른 메이크업 강좌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